경제 6단체는 불법 파업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2, 3조 개정안,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통과 강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.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어제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. 경제 6단체는 폭력 파괴, 점거, 출입 방해 등 사용자는 물론 다른 근로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를 면책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이 노사대 등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.